우리 또 왔어. 여행자 페이몬, 잘 왔어. 이렇게 알베도랑 만나는 게 익숙해졌어. 정말 고마워. 역시 너에게 맡기길 잘했어. 물론이지, 넌 내 연구에 엄청난 도움을 줬어. 알면 됐다고.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. 이제 충분히 강해졌지? 이 정도면 됐어. 몸은 좀 어때? 그럼 부작용은 없는 거네? 오염되거나 독에 걸리지도 않았고.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. 에이, 뭐든지 다 알고 있다는 저 표정 왕재수. 검은 쓸만해? 그렇구나. 어찌됐건 검도 내가 원하는 상태가 됐어. 검을 들었어. 알베도, 그걸로 뭘 하려는 거야? 어리석은 짓 하지 마! 너로 인해 정화된 순수한 생명의 힘을 빼내야겠어. 검에서 힘을 빼낼 수 있다고?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가능해. 됐다. 우와, 힘이 빛나는 구슬처럼 됐어. 이상한 병 속으로 들어갔어. 이 검은 전설의 무기까진 아니지만 기념으로 가져가. 앞으로 네 여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. 내가 원한 건 이와 관련된 실험 결과였어. 이제 원하는 걸 얻었으니 검은 잘 다룬 네가 가져. 연구를 도와줘서 고마워, 여행자. 그럼 또 보자고. 나와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 드래곤의 생명력이라. 드래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나 때문이겠지. 리네 도티르 스승님, 이게 바로 스승님이 창조하신 거대한 드래곤 두린인가요? 이 만남이 과연 좋은 일인 걸까?